아빠, 왜 저희 집은 주말에 더 비싸게 받아요? 평일 가격으로 받으면 사람들도 더 많이 올 텐데 말이죠. 아들, 사람들을 등쳐 먹으려면 어쩔 수가 없단다. 자, 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보노보노 뷔페예요. 보노보노 뷔페요? 보노보노 만화 아닌가? 여기는 시푸드 뷔페입니다. 그럼 저희가 가는 곳이 본점이죠? 네.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퀄리티 좋은 해산물 뷔페로 유명한 보노보노를 방문해 볼 예정인데요. 중저가 라인의 해산물 뷔페로 예전에 유명했었다는데, 소고기 전문가가 몇 년 전엔 그 당시 가격은 저렴한 데다 대게와 과메기, 산낙지 등의 하이엔드 뷔페에서 볼 수 있는 메뉴들의 등장에 자주 갔었다고 하는데요. 마침 어머님이 오셔서 가족 외식을 할겸 방문을 해봤습니다. 가격은 이렇습니다. 저희는 주말인 일요일날 방문을 해서 59,000원이었고요. 가격대가 평일은 괜찮은 듯한데 주말은 메뉴가 틀린지 비싸게 느껴지네요. 또 이곳은 여러 곳에 지점들이 있어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자차 이용 시 강남점은 발레 서비스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주말이라 그냥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직행이었고요. 들어가는 코스가 너무 좁아서 운전이 미숙하신 분들은 식사값보다 차량 수리비가 더 나올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들어오는 길만 보고 주차장이 협소할 줄 알았으나 생각 외로 내부가 넓어서 겉과 속이 틀린 주차장이더라고요. 여차저차 도착을 했는데요. 저는 처음 방문해보는 곳이라 예전에 어땠는지는 잘 모릅니다. 방문할 예정이시거나 어떤 메뉴가 나오는지 저처럼 모르시는 분들의 가이드라인이 되어드릴 테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일단 프리미엄이 붙은 곳이라니 불안하긴 한데요. 들어가기 전에 QR코드로 먼저 방문자 신분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젊은 층은 간단하게 하실 수 있지만 가족 단위의 외식을 하실 때 어르신분이나 아이들에겐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연락처나 신분증으로 대처하실 수도 있어요. 저희가 도착한 시간은 11시 50분이었는데 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고요. 열체크와 QR코드 인증 후 입장이 가능합니다. 요즘 어디를 가시더라도 이 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되겠죠. 내부는 깔끔하면서 꽤 넓은 인테리어라 많은 인원이 수용이 가능하겠고요. 룸이나 부스가 따로 마련되어져 있어 모임이나 회식하기에도 괜찮아 보이네요. 모든 시험을 통과하면 번호표를 주시는데요. 앞에서 기다리시면 직원분이 나오셔서 호텔 뷔페 서비스와 비슷하게 자리로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십니다. 저희는 음식이 가까이 비치되어져 있는 테이블로 안내를 받았는데요. 예약을 해서 명당 자리를 얻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세팅되어진 음식부터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뷔페에 빠지지 않는 누들 코너, 튀김 코너고요. 고추튀김, 오징어튀김, 새우튀김 세 종류가 있습니다. 로스트치킨과 등갈비, 다양한 소스들이 준비되어져 있고요. 딱새우찜도 있네요. LA갈비, 군만두, 장어소금구이, 큐브스테이크, 양갈비, 뭐 빠질 수 없는 고르곤졸라 피자와 페페로니 피자가 있습니다. 갈릭오일 시림프, 갈릭란과 치킨커리도 있네요. 다음으로는 중식 코너인데요. 계란볶음밥, 칠개튀김 같지만 깐풍 베이비 크랩, 돈가스 같아 보이지만 칠리새우, 류산슬과 교촌치킨, 리버사이드 뷔페에서 봤던 앙쿠르트도 있네요. 이제 메인인 해산물 코너인데요. 해수산물은 노량진 시장에서 바로바로 공수해서 가져온다 합니다. 종류는 그닥 다양하진 않네요. 오픈형 키친이라 손질하는 걸 직접 보실 수 있는 구조고요. 일단 초밥 코너부터 들러보기로 하겠습니다. 광어초밥, 마늘 간장 참치, 광어 묵은지, 초새우는 패스, 간장 새우, 익은 거라 패스, 몸에 좋은 거라서 하나만, 꿀소라 초밥, 아는 맛이라 패스, 그 외에 롤과 김밥, 스팸 주먹밥, 유부 초밥 등이 있었으나 패스, 꽃맛 쌀쿠남도 있네요. 뭐 충무김밥까지 총 한 10가지 초밥이 준비되어져 있고요. 양념장은 취향껏 가져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대로 가져다가 직접 콜라보해서 드셔도 될 듯 합니다. 샐러드도 준비가 되어져 있지만 가짓수는 많지 않았고요. 여기 오시는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주로 회와 해산물을 드시러 오시기 때문에 샐러드는 주요 포인트가 아니었고요. 솔직히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오메! 뭐 이런 뷔페 와서 잔꾹 드시는 후구님들 안 계시죠? 그거 내려놔. 그리고 뷔페의 단골 손님의 훈제 연어. 참치는 셰프님께 요청하면 특수 부위를 따로 주신다고 합니다. 점성어가 있고요. 제일 좋아하는 생연어도 있었습니다. 국민 횟감인 광어를 빼놓으면 또 섭하죠.
여름철이라 물에도 해먹을 수 있는 코너도 마련되어져 있는데요. 초반에 물회를 드시면 배부를 수 있어 뽕을 못 뽑죠. 해산물 코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골뱅이, 앙키모지, 멍게, 앙키, 소라, 앙키모지, 전복장, 앙키모지, 목다진 새우장, 타코 와사비 같은데 색감이 좀 그래서 패스했습니다. 그리고 새우는 까기 귀찮아서 패스했습니다. 먼저 가져온 메뉴부터 먹어보도록 할게요. 속을 달래주기 위해 앙크루트 스프를 먹어봤는데요. 리버사이드에서도 있지 않았나요? 근데 여기가 더 맛있어요. 여기가 더 맛있다고? 과연 맛은? 오뚜기 스프 되게 진하게 담으신. 베이컨과 감자가 섞여져 고급스러운 소라 초밥인데요. 위에 간장 소스가 살짝 발라져 있어서 따로 간을 하지 않아도 입안에 꼬독거리는 식감과 소라 특유의 향이 잘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밥의 향이 살짝 많게 느껴져서 조금 덜어냈고요. 먹었을 때 쌀이 차지지 않고 씹을수록 뭔가 텅 빈 느낌을 받았습니다. 회 느낌은 나쁘진 않았으나 크기가 작은 게 아쉬웠습니다. 보시면 회 크기가 그닥 크지 않아 밥의 느낌이 강했고요. 젓가락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손으로 잡고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안 그러면 밥이 다 도망을 갑니다. 묵은지 광어를 보는 순간 여긴 정말 장사의 신이 강림한 곳이었고요. 새우장 초밥이 생각외로 많이 짜지 않고 밥과 잘 어울렸습니다. 가장 만족스러웠던 광어 초밥인데요. 광어의 쫄깃한 식감과 끝에 올라오는 고소한 향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이지만 예전에 여러 번 방문한 소고기 전문가와 어머님의 의견은 달랐는데요. 전체적으로 맛이 없다. 예전에 많이 오신 분들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듯 합니다. 맛과 퀄리티가 훨씬 떨어졌다라고 하시는데요. 뷔페 음식이 다 똑같지라고 저와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예전 제 영상 중 가장 비싼 메리어트 뷔페와 비교해보면 확실히 재료에서부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건 어쩔 수가 없는 듯 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진짜 애매하게 포지셔닝이 되어진 것 같았어요. 뭔가 재료들이 나쁘진 않은데 다쓴 느낌은 안 들고 그렇다고 중저가 라인의 해산물 뷔페보다는 힘을 준 듯한데 프리미엄이라는 수식어가 조금 무색할 만한 느낌이었습니다. 횟감들이 정말 차지고 괜찮은데 너무 잘게 썰어놨어요. 가장 좋아하는 연어에는 비린맛이 없고 딱 연어상회에서 나오는 그 맛? 요즘 연어상회가 잘 보이질 않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전복장은 의외로 짜지 않아서 그냥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부드럽게 씹히면서 살짝 단맛이 도는 간장이 미각을 자극했습니다. 장어초밥은 뭐 평범했습니다. 여수산 딱새우라고 하는데요. 딱 크기가 작아 보이네요. LA갈비 코너에선 바로 그릴링 해주는 서비스를 해주시는데 구워주는 즉시 순삭돼서 못 먹었습니다. 붕장어인데요. 바로바로 구워서 내어주셔서 따뜻하니 좋았습니다. 스테이크 비주얼이 좋아서 한번 담아봤고요. 좋아하는 새우튀김도 담아봤습니다. 생새우 초밥이 없어서 간장새우로 대리만족했고요. 여긴 맥주도 무제한인데 차를 가져와 마시진 못했습니다. 뭐 맥주를 싫어하신다면 막걸리도 있네요. 한식 코너에서는 나박김치, 육회, 문어초에, 오징어 무침, 김치, 뭐 오이소박이 여러가지가 있었고요. 전복죽과 호박죽, 게살스프 등이 준비되어져 있네요. 딱새우찜도 회로 나오면 조금 메리트가 있었을 텐데 그냥 찜이라 조금 아쉬웠고요. 까기 힘든 새우는 보통 남성분들은 별로 선호하진 않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렇게 느끼셨나봐요. 많이 안 찾으시더라고요. 딱새우는 일반 새우보다 식감과 단맛은 좋았지만 풍미를 느끼기엔 너무 크기가 작았어요. 탕수육은 의외로 맛있었습니다. 여기 중식 뷔페인가요? 전복죽은 뭔가 꾸덕해서 진한 풍미가 느껴질 듯 하지만 보기보다는 진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중식당 쪽의 메뉴들이나 튀김류가 맛이 좋았고 육류 쪽은 따뜻할 때 먹으면 맛있었으나 살짝 식으면 고기 냄새가 심해지더라고요. 예전엔 대게와 산낙지도 있었다는데 뭐 그런 건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주말 단가가 더 비싸서 뭔가 다를 듯 했는데 찾아보니 평일과 별반 다를 건 없고요. 대게 가위가 자리하고 있는 걸 보아하니까 전설 속에 대게가 있었다는 건 사실인 듯 합니다. 그런데 프리미엄이라 자부하면서 생새우 초밥 하나 없는 건 조금 아쉬운 점이었고요. 생새우가 그리워 튀긴 새우도 먹어봤는데 역시 이것은 튀김 맛집 인정? 근데 가격을 올린 거는 조금 의외다. 그냥 가격대를 평일 가격이랑 똑같이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가성비 해산물 뷔페에서도 이 정도는 비슷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어머님은 어떠세요? 먹어봐. 먹지 좀. 예.
몇 번 왔는데 한 번도 실망한 적은 없었는데 일단 뭐 프라이스가 오른 거는 거기에 맞춰서 밸런스가 음식도 맞아야 되는데 메뉴는 줄이고 전체적으로 음식 맛이 막 깔려야 되거든 전체적으로 근데 맛있는 거는 몇 개 없고 받은 게 더 많고 그렇다면 이번에 면 종류는 어떤지 한번 담아봤는데요 좋아하는 인도 커리와 갈릭난도 가져와 봤습니다. 방금 나온 것이라 굉장히 맛있어 보였는데요. 상상외로 그냥 오일 맛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쌀국수는? 그냥 뷔페에서 먹을 수 있는 평범한 맛이었고요. 인도 카레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밥만 따라가면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인도 카레. 카레는 네, 뭐 그렇고요. 갈릭난도 너무 두꺼워서 빵 먹는 느낌이었습니다. 물에는 여기에 해산물이 많아서 여러 가지 다 섞어서 드시면 좋을 듯해요. 찜어야 이까는. 육수는 아무래도 전문점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씹히는 회의 느낌이 좋았던 물회였고요. 이렇게 만들어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너무 덥지 않아? 사람들이 다 부채질하는 상황인데요. 밖에 비 와가지고 습해서 그런 거 아니야? 지하래. 이런 식으로 에어컨 틀면 안 돼. 말이 안 돼. 더워도 뽕을 뽑으려면 후식까지 다 먹어봐야겠죠. 말라 보이는데? 식으니까라고 하니까. 과일 종류는 포도, 자몽, 키위, 수박, 파인애플 등이 있었고요. 몇 가지 쿠키 종류와 떡, 빵 종류가 있었는데 배가 불러 먹어보진 못했습니다. 초콜릿 퐁듀도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여기 아이스크림은 정말 맛있었어요. 우유 향이 짙어서 아이들이나 여성분들 입맛엔 딱 맞을 듯 하고요. 요거트는 기성품 같은 느낌이라 요플레에 과일 섞어놓은 듯한 맛이었습니다. 자, 그럼 계산을. 네이버 예약을 해서 5% 할인받아 168,150원 나왔습니다. 쿠폰도 주시네요. 자, 오늘 어떠셨나요? 깜짝 놀랐어. 한 4-5년 만에 옛날 생각하고 찾아왔다가 이게 무슨 일이지? 막 아니 나는 처음 와봤지만은 뭐 기대감을 가지고서는 왔어요. 에게도 나오고 막 진짜 괜찮았다 이 얘기를 듣고서 왔는데 그냥 기준 평타치는 그냥 가격대가 좀 비싼 뷔페 그런 느낌이었어요. 맨날 그거 먹으러 왔는데 그걸 싹 뺀 거야. 나 아까 계속 찾았어 오자마자. 그러니까 있겠지 있겠지 설마 이랬는데 딱 세우고 있었던 거 아니야? 대게도 빼고 참치도 부위별로 해서 과메기랑 산낙지랑 이렇게 좀 고급스럽게 한쪽 코너에서 진행을 했었어. 근데 그런 걸 다 뺐고 그리고 오늘 여기 의자 위치를 바꾼 건 알겠는데 동선을 바꾼 건 알겠는데 전부 다 야외용 의자로 바꿔놔가지고 그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 좀 불편하게 되게 했구나. 기분 나빠 너무 불편하고 이렇게 1인당 6만원씩 받았는데 빨리 먹고 가라는 것도 아니고 이제 40분 정도 식사가 다 진행이 대충 돼가니까는 에어컨도 꺼버리는 것 같았지. 온도가 올라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 좀 켜주시면 안 돼요 이랬더니 안 껐는데요 확인해 볼게요 그랬는데 갑자기 좀씩 틀어주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끈 거야. 이렇게 오랜만에 옛날 생각하고 찾아왔는데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있어. 오케이 그거는 좋다 이거야. 물가는 상승하는 거니까 인건비도 상승하고 가격을 더 올리고 서비스를 이렇게 형편없이 하면은 어떻게 너무 기만하는 거 아니야 소비자들은? 자, 오늘은 가성비와 퀄리티 있는 뷔페로 유명했던 보노보노를 방문해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가봤지만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느껴졌던 음식들이었고요. 저희는 주말 가격을 내면 뭔가 다른 메뉴가 있는 줄 알았지만 서칭해본 결과 똑같습니다. 그냥 평일을 이용하시면 될 듯해요. 솔직히 주말 가격이라면 재방문 의사.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